안녕하세요, 알비우입니다. 이번에 긱벤치가 긱벤치4에서 긱벤치5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AR과 NPU 테스트 로드가 추가가 되고 메모리 항목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연산 성능 위주로만 평가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애플의 A 칩셋,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와의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점수 부여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점수가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비교를 해야 하는데 A 칩셋과 비교를 해보면 A12 칩셋에 비해서 스냅드래곤 855는 싱글코어 성능이 855 대비 58%가량 앞서고 멀티코어 성능은 7%가량 앞섭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9825와 비교를 하자면 싱글코어 성능이 엑시노스 대비 35%가량 앞서고 멀티코어 성능은 15%가량 앞섭니다. 스냅드래곤 855와 엑시노스 9825와 비교를 하자면 스냅드래곤 855 기준 싱글코어는 17% 엑시노스가 앞서고 멀티코어는 7% 정도 스냅드래곤 855가 앞섭니다. 이번 긱벤치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애플의 A 칩셋이 두 AP에 비해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차이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A12 칩셋은 올해 출시된 AP도 아니기 때문에 엑시노스 9825와 스냅드래곤 855의 비교 대상은 곧 출시될 아이폰 11의 A13 칩셋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A13 칩셋의 성능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이폰 11의 A13 칩셋인 긱벤치 4 수치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아이폰 XR의 후속작인 아이폰 11으로 측정된 수치로 보이는데 싱글코어에선 A12 칩셋에 비해 12%가량 상승한 5415점, 멀티코어 점수는 전작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 A13 칩셋에선 7나노 ARF 공정이 아닌 EUV 공정으로 TSMC에서 양산이 됩니다. 불화 아르곤 강원이 액침 노광을 통해서 37나노 정도의 파장으로 회로를 새기고 극자에서는 13.5나노로 회로를 새기기 때문에 회로 선명도가 EUV 방식이 좋긴 하지만 ARF에서 EUV 공정으로 넘어가는 게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13 칩셋은 공정 개선으로 인한 퍼포먼스 증가 혹은 전력 소모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고 멀티코어 점수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걸 보면 애플이 현재 AR 컨텐츠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GPU 개선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1의 성능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